폭염경보가 내려진 4일 낮 12시. 간호사복을 입은 김진경 씨는 점심도 거른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. 의료진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.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을 당시 지역병원의 간호사들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.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살폈지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다른 지역에서 파견온 간호사들과 달리 어떠한 수당이나 자가격리 기간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. 나 또한 위험한 곳에서 같이 있었는데 저희는 병원에서 받는 월급은 있지만은 그 외 위험수당이라든가 교육수당이라든가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파견온 의료진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.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게 시 입장입니다. 지역 병원들은 긴급 운영 자금으로 300억 원을 나눠줬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진 수당 명목으로 확보한 120억 원에 대해 시도별 배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 재원으로 다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.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병원에 긴급 경영 자금으로 지원해 줬는 그 300억 외에 별도로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대구 10개 병원의 간호사들은 대구시 답을 듣기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간호사들이 2차 팬데믹 올 때 그러면은 다시 또 그러면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그냥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?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소한의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보상, 경제적 보상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.